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날, 예, 목요일, 예, 지금 점심입니다. 거의 12시 다 됐는데, 예, 오늘 일이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오전에 납품 시간 걸려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타이트하기도 하고, 금요일인데, 아,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구나? 잠깐만. 아, 제가 오늘 금요일 퇴근길 정체를 걱정하면서 더 빨리 일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아주 나이스입니다. 예, 목요일이면은 그나마 퇴근길이 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오늘. 자, 아침밥인데 지금 먹게 되었습니다. 양배추 볶음, 오이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밥 양 충분하게 있고. 자, 브로콜리 구운 거에다가 가운데 두부봉 빠져 있습니다. 그 위에 치폴레 드레싱이, 예, 살짝 덮여 있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거침없이 일했는데 8월 마지막 날까지 아주 파이팅 제대로 합니다. 고속 주행했기 때문에 시동을, 엔진에 열이 받아서 시동 끄긴 좀 그렇고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보시는데 너무 시끄럼 또 그렇고, 예. 잠깐 10분 밥 먹는 건데 또 저도 좀 편하게 먹겠습니다. 아, 브로콜리 구운 거 너무 맛있고 이 두부봉이랑 치폴레 소스 드레싱 같이 먹으니까는. 끝내줍니다. 맛있다. 양배추 볶음. 양배추 볶음은 이거 하나만 있어도 사실, 네, 밥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반찬인데. 굴소스랑 각종 양념, 네, 안회표 특제, 네, 비빔 양념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한 겁니다, 이거. 한창 달리면서, 예, 일하다가 이렇게, 예, 차분하게 밥을 먹으니까, 예, 상당히 대비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운전도 달리면서 하고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와, 운전은 제가 막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 그 제 성향 자체가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 차간 거리는 충분히 유지하고, 예, 딱딱 저도 모르게 조심하는 게 있어갖고, 예, 빨리빨리 기동력 있게 움직이더라도 안전은, 예,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좀 전에 거래처 납품을 하는데 그 옆에 식당에서 점심밥을 준비하는지 간만에 그 식당에서 예, 스멀스멀 나오는 그 밥 냄새, 김치찌개 비슷한 그런 냄새랑 같이 났는데 와 살짝 고동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두부봉, 구운 브로콜리, 치폴레 드레싱. 두부봉은 시중에서 팝니다. 소세지 말고 두부로 만드는 소세지인데, 일전에도 제가 예, 종종 먹었던 그건데, 그거에 계란물을 입혀갖고 부쳐낸 거랑, 브로콜리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예, 그냥 구울 수도 있고, 그렇게 구운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기회를 놓쳤다, 아쉬움이 남는다, 어떤 아쉬운 일이 남는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거나 그러면은 예. 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저는 저도 이렇게 그런 기회들을 놓쳐보면서 느낀 건데 예. 그래서 내가 놓치면서 후회만 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복기를 해보고 아,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려고 그 기회를 놓쳤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예. 그 기회를 잡을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준비하면서 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기회가 아니었던 걸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삶이, 뭐, 한 가지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펼쳐지듯이, 예. 8월 말일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바쁘게 달리다가 밥 먹으면서 예 두서없는 얘기 그냥 들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내가 그냥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고 설사 어떤 기회를 놓쳤다거나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내가 꾸준히 계속 노력을 투입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물티슈가 안 보입니다. 때로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나의 오로지 나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찬찬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뒤집어서도 생각해보고 하신다면 인생을 좀 더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